일본 문화를 맛있게 가라. 그래. 부르다쿠 짬뽕. 이기마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대신 먹어드리는 여자 우정인 제 8편. 오늘은 불닭짬뽕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짠. 지금 제가 엄청 배고픈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일단 불닭 장군이 여기 있고요. 여기 보면 차돌짬뽕 같은 비주얼이. 불닭으로 더욱 화끈해진 고기 짬뽕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일단 끓여볼게요, 물을. 끓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끓는 물에 면과 액상소스 후레이크를 넣고 5분간 끓여주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세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감점 1점 드릴게요. 세 개나 들어있다는 점에서 감점. 액상소스, 조미유. 이제 마지막에 넣는 거고요. 요거는 액상소스랑 후레이크. 후레이크만 일단 넣겠습니다. 오, 고기가 좀 이렇게 좀 크게 들어있어요. 왜? 갈색이 많죠? 봐봐. 콩고기시겠지만. 냄비도 갈색이라고요? 이거 빡빡 닦았는데 이 색깔이야. 어쩔 수가 없다. 짜파게티 그거 고기 있잖아. 그거 이렇게 찌익 하고 밀어서 납작하게 만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 여러분 냄새 맡아봐. 달달한 냄새 나. 뿌셔뿌셔 양념치킨 냄새나. 맡아봐 맡아봐. 아 진짜야. 맡아봐 한번. 맡아봐. 나지 나지. 진짜지 그치? 나 진짜 났다니까. 이제 약간 그런 상황극 할게요. 일본 사람이 하이 미나상 쿄와 쪼또 야바이네. 난가 고래가 쪼또 야바이네. 에 불닭 에 나지 불닭 찬봉 아이, 뿌다차부 대신에 뭔가 좀더 키라이 또 뭔가 어떠시가 키라이 좀더 못 먹는 데스케도 하이 이기마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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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소소 에또 물이 끓으니까라 자 불닭 짬뽕 액상소스노 추가 대신에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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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소소 에 매차 키라이 에 냄새가 먼저 매차 키라이네 헤 야바이 헤 코레 야바이 키라이? 내가 뭐라 했는데? 냄새부터 키라이! 매차 야바이. 아, 좀 귀엽게 해야 돼. 그래 맞지? 면도 넣어야 됐을게도 면을 추가됐으네. 하이, 소소소. 그래. 냄새가 매차 키라이. 그래 야바이. 한국은 문화를 다이스키가라. 그래. 부르다쿠 짬뽕 하이 부르다쿠 짬뽕 이기마스 아 좀 맞대 앞접시 이기마스 하나 접시가 아리나테? 아이 아리가토 오 정신이 냄새가 아까부터 쳤어 키라이네 매차 여보이 뭔가 우마이하게 보인데스께도 키라이 해가지고 쪼또 두렵다까나 서로 면을 잊고 있다데스께도 민나상 라면이 좀 덜 익은 게 다이스키? 아니면 꼬득꼬득 구다사이? 아니면은 덜 익은 거 다이스키? 덜 익은 거 불어 터지묘? 불어 터지면은 좀 쪼또 키라이까나 불어 터지면 키라이까나 아이 고치라데스 이마까라 끓였는데스께도 뭔가 냄새가 쪼또 카라이데스께도 아이 코레 밑에 미나상 밑에 비주얼은 뭔가 그냥 평범한 라면데스께도 이따다키마스 뭔가 생긴 거는 묘하게 평범하게 생겼는데스께도 사람들 맵다고 자꾸 뭐라 해가지고 조금 겁먹었다 これ! うまい! マジ? これ! 本当にうまい! うん!これ깜빡했다!불닭짬뽕조미유 So this one is burdak. It's called burdak jjampong. Okay, hey girls. Hey everybody. Hello everybody. It's Ujangin, and I will show you how to cook burdak jjampong. 맛이 진짜 맛이 1%. 치가 다르다고요. 완전 치가 100% 치가.
얘는 안 맵구만. 국물은 어떤 맛이냐면 짬뽕 맛. 먹은 거 중에는 그래도 짬뽕 맛을 제일 잘 구현한 것 같아. 진짬뽕 같은 것도 먹어보고 해물 짬뽕인가 뭐 그런 것도 먹어봤는데 맛있는데? 괜찮은데? 진짬뽕보다 훨씬 우위에 있다고 봅니다. 아 근데 완전히 다른 거 아니야? 진짬뽕 맛이랑 진짬뽕에서 좀 더 발전된 맛 같은 게 있어요. 진짬뽕 상의원. 어 나도 딱 그 느낌인데? 맵게요? 근데 불닭 라인에 들어가진 그건 아닌데? 맵지 않아 별로. 신라면보다 매워요. 침새보단 안 매워요. 불닭 느낌이 아니에요. 이제 좀 나이 드니까 라면이 잘 안 땡겨요.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라면이. 라면 질리도록 먹었더니 라면이 안 땡겨. 국물이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운 걸 말하자면 면이 불닭 면이라서 불닭 특유의 그 약간 납작한 면이거든요. 그걸 좋아하면 좋아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썩 안 좋아해요. 나 짬뽕 느낌을 내려고 일부러 이래 했는데. 그리고 이 고기의 존재감이 너무 없다. 신라면이나 짜파게티는 나름 고기 건져 먹는 맛인데 이건 막상 끓이니까 고기의 존재감이 거의 없어. 그냥 면이랑 면, 면이랑 국물. 불닭 짬뽕이라고 하면 안 돼. 네임을 바꿔야 돼. 너무 맵지 않아. 근데 매운 척 하니까 좀 얄미워. 근데 진짜 매우면 얘가 불을 뿜거든. 근데 얘가 안 뿜잖아 지금. 지도 약간 아는 거지. 원래 불닭은 막 매우면은 지가 막 난리치거든. 여기에 스코빌 지수가 뭐 얼마고 뭐 난리나 막 난리 피워. 완전 막 와 됐다 맵다 하면서 막 난리 피워. 근데 지금 아무 말도 안 해놨거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거지. 매운 거는 어? 매운가? 한번 먹어볼까? 이런 소비도 요즘 되게 많거든요. 불닭에서 새로운 신인이 나오다니 하면서 뭐 이럴 수 있으니까. 이거는 솔직히 불닭 짬뽕? 니 앞에 불닭 배 인맥이 팝. 뭐 무난하게 괜찮아요. 뭐 딱히 깔거나 뭐 특히 칭찬할 건 없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죠. 특색은 없어 솔직히. 유튜버가 먹을만한 건 아니야 솔직히. 차라리 킹뚜껑을 먹지. 그렇게 특색 있는 라면 아니야. 딱히 유튜브에 나올만한 그런 맛은 아니야. 노잼 라면. 나를 일본어까지 쓰게 만드는 노잼 라면. 마마 마마 코레 사가지 쿠다사이. 갈 거야. 다 봤어? 딴 거 안 볼 거야? 이거 안 볼 거야? 갈 거야? 진짜 갈 거야? 다 봤어? 다른 영상 안 본 거 안 볼 거야?